와, 근데 진짜 이 시간대에 여긴 너무 좋네요. 그치. 그냥 누워만 있어도. 아니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참. 아니 진구가 원래 뭔가 부탁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. 아, 이렇게 뭔가 한번 누나 한번 맞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이거? 나한테 부탁해줘서 좀 고마울 때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원래 진짜 그런 뭔가를 부탁하는. 다수기 부탁드리겠습니다, 선배님. 뭐. 그래, 아, 뭐 오늘은 진구가 시킨 대로 다 하기로 했잖아. 좋아. 야, 희원이 은근슬쩍 빠진다. 진구야, 얘기만 해. 오늘은 우리 무조건 시켜 먹어. 막 이러더니 가장 하기 쉬운 토크를 하고 있네. 혹시 부담을 느꼈다고? 전혀 없어요. 그냥 부탁해줘서 너무 그냥. 그러면 진구의 부탁을 그 받기 전에 네. 방송을 봤다 안 봤다? 네, 봤죠. 아. 방송을 봤는데 진구가 딱 부탁을 해서 부담이 없었다. 없었죠, 전혀. 아. 오빠가 그게. 오빠가 그게. 야, 너는 지금 아니, 너 얘기 지금 하고 있었는데. 좋게 너 지금 아, 하고 있었는데. 아, 진짜 이상해요, 선배님. 제가 여기 와서 바퀴 달리지 오면 이상해. 자꾸 너 왔다 하고 넘어지려 그래. 넘어지고 어디 걸리고 막. 아니 내가 오늘 지은 씨를 처음 봤지만 되게 좀 그냥 물어봤어 그랬더니 솔직하게 아 어떤 걸 솔직하게 아니 그러니까 네가 부탁을 해서 아, 네. 부담은 느꼈지만 왔다 아 부담은 느꼈다니까요 아 그러면 더 고맙죠 부담을 느끼는데도 왔으면 굉장히 아니 근데 진구가 다른 게스트가 올 때보다 얘가 오늘 말이 없어 그래요? 아 그래? 오히려 더 아니 뭔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,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나? 뭔가 그러니까 뭐 에이, 이렇게 신경 쓰는 것 같아? 그런 걸 계속 거. 좀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진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치? 뭐 동일 선배님이나 뭐 희원 선배님 초대로 오신 손님분 오셨을 때 오, 아, 이런 느낌이셨겠구나 이런 좀 책임감이 맞아 그런 것 같아 너 그래서 오늘 좀 달라 편하게 있어 너희 집이잖아. 이제 할 일 끝났어. 아, 그... 난 이제 할 일 끝났어 지금. 야. 뭔가 둘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진짜 쟤네들이 어색하나 그럴 것 같아.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. 안 해도 될 거야. 아 진짜 어색하지 않은데 아까 선배님들도 아니, 어색하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한다. 그래 한다지. 맞아 그래. 평소처럼 있자, 평소처럼. 뭐, 오늘 되게 감사합니다, 와주셔서. 다음에 그러면 내 것도 한번 되게 부탁 한번 들어줘야지. 아, 아유 뭐 당연히. 품앗이로. 네, 그럼요. 내가 오늘 문경을 왔으니까 그러면 너는 어디까지 와줄 수 있어? 아, 나야 뭐 외국? 아 외국까지 가는? 외국은 좀 생각해 보겠지만 아 언제 어디든 가지 누나 부르면 지은 씨 네. 매운 거 좋아해요? 매운 거 좋아해요. 청양고추 당첨. 매운 거 좋아한다고요? 잘은 못 먹는데. 매운 거야. 뭐 그러시구나. 아 손을 왜 아니 왜 평소대로 해 참 진짜 친구야 소금장 있을까? 고기 밑에 참기름이랑 소금 있어 뭐? 참기름하고 소금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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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참기름하고 소금 붉은 소금 여기 있어 소금은 여기 소금 먹으면 찍어 드실 거예요? 어 기름장 여기 있어 여기다 감사합니다 그거 붉은 소금 아니야? 맞아 이거 붉은 소금을 해 아, 이것도 있지. 아, 소금도 있고 그냥 소금도 있는데 그게 더 맛있어. 팔 안 아파? 어? 아, 이게 팔 아파 이거. 이거 너무 적나? 아니, 된 것 같은데.
이거 너무 적지 않아? 더 있어야 되지 않아? 괜찮아? 나 혼자 뭐? 아니 다 같이 네 명. 아니 너무 적지? 여기 후춧가루도 있어. 네. 맞아요 이거? 이거 맞아요. 야 진구가 확실히 지은이 오니까 다른 손님들보다 확실히 대화를 많이 하네. 친해요. 진짜 친한 거 맞는 거 같아. 보니까 그래 친한 거 같다. 아 드디어 드디어 인정을 받았어. 됐어. 와 진짜 바람. 고무장갑만 출하나. 아 내가 할게. 에이 내가 할게. 에이. 나 고무장갑. 아 진짜. 아, 고무장갑? 조금만 천천히 하고 있어. 금방 그래. 침대도 아, 금방 만들어. 그래도 친구가 열심히 하네. 확실히. 이렇게 있으면 약간 집 같은 느낌 나지 않아? 응, 집 같아. 다 있으니까 있을게. 난 뭔가 응. 설거지하고 예전에 와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막 그랬단 말이야. 응. 근데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튕겨, 어. 그 방법이. 내가 정리할게 막 이런 거 있잖아. 집주인처럼. 됐어요. 아, 웃음꽃이 뭐. 응? 웃음꽃이 피네 애들이. 잠깐 너들 쉬고 있어. 아니야. 이거 아이고. 쟤는 어떤 게스트가 와도 잘 어울린다. 응? 어떤 게스트가 와도 잘 어울린다고 진구야. 뒷모습이 보기 좋네. 지은아 생뚱맞은 질문인데. 네. 앞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할 거 아니야. 네. 그지. 근데 어? 우리 셋 중에 네. 그래도 이상향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친구요 선배님. 아, 그래? 친구요 선배님. 아, 그래? 친구요 친구. 와. 아니 나 그럴 줄 알았거든. 가자. 어떻게 애가 생각도 안 하고 얘기를 하니? 그래도 잠깐 뭔 그래도 몸짓 정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자존심 상해. 어, 이제 어, 물 탱크가 설마 내 물 너무 많이 썼나? 왜? 이거 지금 물 안 나와? 괜찮은 거지? 아, 아니 안 괜찮네. 아, 그래? 어, 물이 떨어졌어. 어떡해? 내가 채워야지. 자, 맞다, 여기다. 짜짜짜. 와 잠깐 잘못 잡았다. 됐어? 물 차오고 있어? 여보세요? 미리 채워놨어야 돼. 내가 이 잠옷 입고 진짜
아. 야, 이거. 야, 이거. 밥그릇 하나 씻을 거밖에 안 들어갔는데 큰일 났네. 선배님들 어디 가셨지? 선배님. 텐트에 계세요? 안 계시네. 어디 가셨대? 여기 갈 데도 없는데. 선배님. 텐트에 계세요? 어디 가셨대? 여기 갈 데도 없는데. 진짜. 아이고. 아니야, 되게 가벼워지고 있어 지금. 어, 안에서 막 찾길래 사람을. 누가? 아니 너가. 아 선배님도 찾았어, 선배님. 어, 그래. 아니야. 아, 되게 가벼워졌어. 어 그래? 어. 괜찮아? 누나 그 내가 잠깐만 얼마나 들어간지 확인하고 가야 되거든. 어, 어. 내가 확인하고 올게. 그거 아니야. 어떻게 확인하면 돼? 어. 근데 이게 아마 아직 한 칸도 안 쳤을 거야. 이게 다 들어갈 것 같긴 한데. 누나 냅둬야 돼. 어? 냅둬 안 돼. 어, 알겠어. 냅둬. 아이고 내가 할 줄 알았다. 냅둬 누나 냅둬. 몇 칸 쳤어? 어? 냅 냅. 몇 칸 쳤어? 뭐 지금 넣고 있어? 안 넣고 있어. 그치? 잘 냅뒀어? 어. 어, 오케이. 몇 칸 쳤어? 어? 몇 칸 쳤어? 어, 이제 한 칸 쳤어. 내가 할게. 어, 아까보다 많이 가벼웠어. 그래. 이거 한 통만 하면 되는 거야? 그럼 이거 이렇게 딱 처음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. 많이 넣어봤어. 괜찮지? 아니지. 아, 됐다. 진짜 됐어. 누나 저기 어? 그 화장실 옆에 보면은 약간 바구니 같은 거 있어. 그거 이렇게 드러내면 옆에 물 이렇게 버튼 누르면 칸 뜨는 거 있거든. 찾을 수 있겠어? 화장실 옆에. 어우 점점 가벼워진다. 가벼워진다. 야 이거. 눌렀는가 봐. 철거지 물 떨어졌다. 물 떨어졌나? 친구야. 왜, 뭐가 문제야? 선생님, 선배님. 뭐 어떻게 해줄까? 이거 이미 다 했어요. 어, 했어? 네. 그래. 야, 잠옷 입고 고생한다. 야, 우리 이거. 이거 괜찮은 건가? 됐지. 응, 그럼. 우리 가자. 어디서 자꾸 갖고 오는 거지? 이렇게 어깨에 기대고 있으면 남들이 뭐라 그럴까 이러고 있으면 누구야 저기 진짜 머리가 발자국 야 니네 다 했니? 네 이제 거의 다 했어요. 야 빨리빨리들 하고 자. 네. 넌 어디서 자? 저기서 자나? 아니 나 여기 위에서 잘게. 잘 자. 잘 자. 응. 말 안 하면 말 시켜줘. 어? 말 잠 안 오면 말 시켜줘. 얼른 자. 자. 아, 아우. 친구야. 내가 거기서 잘까? 아니야. 너한테 안 좁아? 전혀. 그래? 저 지훈아 굿나잇. 안녕히 주무세요. 선배 고생하셨습니다. 그래 잘 자라. 주무세요.